오늘 차량은 QM5입니다. QM5 나가셔서 1,2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자, 이 차량 오늘 거의 100% 세팅값입니다. 자, 세팅값 좀 말씀드리면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안에 하나 들어갔고요.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그리고 엔드버플러 하나, 4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부평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라파 고스트 에어까지 오늘 31호 차량이 되네요. 31호 차량. 저희가 라파 고스트 에어는 100호 차량까지 좀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100호 차량 되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장착하시면 혜택을 좀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전국 지사를 모집합니다. 이젠 때가 됐습니다. 베이스는 저희가 잘 깔아놨으니까 저희 그 서울경기 총판에 오셔서 2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지사를 낼 수가 있고요. 참고로 본사에 그 지사 문의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본사 우성곤 대표님이 저희 서울경기 총판 너희들처럼 미쳐서 할 사람한테만 지사를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 아닌 면접을 보게 되는 건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라파 김태형한테 전화 주시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차 어떻습니까, 사장님? 아, 예, 좀 네. 페달 감각이 네. 저희 차 좀 유튜브에서 본 서로 똑같아요? 결국 뭐든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좀 좋아지는 거는 뭐 한 60-70%고요 타시면서 더 좋아져요. 진동 소음도 많이 좋아지고요. 네, 진동 소음도 많이 좋아져요. 이게 불완전연소 되던 것들,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완전연소로 바꿔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를 쪼개고 공기를 회오리를 쳐서 그런 것들이 싹 다 좋아집니다. 한번 타시면서 전화도 주시면 되고요. 네. 천천히 타보세요. 저기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기아 변속이 상당히 부드럽게 바뀝니다. 사장님이 때로는 좀 밟아주시나 봐요, 이 차를. 예. 그죠? 좀 밟아주는 게 좋아요. 새벽에 출근할 때. 네네. 150km. 네. 그리고 저희 걸 장착했으니까 또 가실 때도 그 외곽순환이 차가 좀 없으면 밟을 수 있거든요. 좀 밟아주세요. 차 없을 때. 그래야 고속이든 저속이든 저렇게 다 잘 먹게 됩니다. 네. 사장님께서 차에 대해서 워낙 잘 하시니까 제가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셨잖아요, 사장님. 많이 보셔서 뭐 어떤 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만 느끼시면서 타면 될 것 같고요. 시너지 효과 느끼는 거하고 네네. 달라요?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네. 잠깐 달아봤을 때. 그렇죠. 예전에도 뭐 이런 와루장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저희 회오리 터보가 정말로 가격 대비 효과는 정말 좋게, 우 대표님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서민들한테 좀 많이 공급하고자, 뭐, 타 무동력 터보는 암만 저렴해도 개당 12만원, 내지는 개당 30만원, 40만원 호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개당. 저희는 개당 지금 패키지 행사에서 5만원에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정말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우, 차 너무 잘 나가는데요, 사장님. 워낙 뭐 차 장착하기 전에도 매핑이 잘 돼 있어서 언제라도 차 나가는 건 잘 나갔다고 하셨는데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브레이크 잡으시고 중립에 한번 놔보시겠어요? 자, 이 정도 떨림. 뒤에 가보세요. 아직은 조금 뒤가 설계가 좀 더 있네요. 근데 이게 예. 미션오일 간지가 좀 3년 됐어요. 아, 미션오일 간지가? 미션오일 갈 때도 저희 거 라파 멀티오일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면 또 좋습니다. 진동소음 많이 좋아져요. 멀티오일도 보셨죠? 영상으로. 예. 예. 내려가셔서 저 밑에 가서 유턴할 건데 엑셀 지금 한번 떼보세요. 네. 저속에서 뗐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안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네.
이 항속 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영상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고속이든 저속이든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는 이 퓨얼컷 이걸 많이 사용하시면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요 밑에 내려가서 유턴할게요. 여기서 유턴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코스가 딱 여기서 유턴하는데 지금 한 5분 한 6분 운전하셨어요. 틀리신 게 있는 거 느끼신 게 뭐뭐 있나요 사장님? 에어컨도 켜보세요. 에어 이 속도감에서도 네. 좀 틀려 아무래도 달리죠. 네. 엑셀이 많이 가벼워졌죠. 네. 마누라 계속 전화 오시나 보다. 몇 시에 끝났는지. 에어컨도 켜고 타보세요. 오셔갖고 세팅값을 좀 많이 하신 편입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100%까지 세팅값 하기 쉽지 않거든요. 차는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계속 타보세요. 좀 나가려는 힘이 넘칠 거예요. 그죠?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차고 나가는 게 틀리잖아요. 엑셀 많이 안 밟아도 1차선으로 가서 그냥 계속 직진 내려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할 거니까 한참 가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돌아줘야 이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교장님께서 차를 워낙 아끼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잘 먹은 것 같아요. 엄마만 해도 관리 안 한 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때도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점을 네네. 최후에서 그렇죠. 그래서 또 유튜브 보시다가 저희를 선택하고 오신 거잖아요. 선택을 하는 시간대밖에 거의 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매일매일 운행은 하시는 거죠? 네. 선택은 해야 되니까. 네. 아, 제가 타보니까 우리 기술 대표가 고스트, 아, 라파 플러스 2를 하라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런 그 롤링 같은 것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쫙 깔려요, 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드 타입으로 좀 가라앉는다는 거죠. 차가 이제 나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딱딱한 느낌이 말랑말랑한 아니라. 소프트 하면서도 쫙 깔려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차가. 이게 좀 차가 떠있는 느낌이 난다면 쫙 깔립니다. 고속 주행할 때. 재밌습니다. 그 라파 플러스 2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차가 무거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인데 무거워진 게 아니라 깔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쫙 깔려서 가기 때문에 근데 엑셀 페달은 가벼워. 그렇게 또 바뀝니다. 사장님이 오늘 장착한 것 중에 빠진 거는 라파 플러스 2밖에 없는데 그것도 오신 김에 하셔도 되고 그냥 타시다가 나중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게 느끼는 게 네네. 기어 변속도 지금 이제 좀 느끼네요. 좀 빨리 바뀌네요. 빨리 바뀌죠. 저RPM에서 다 바뀌어요. 기어 변속.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RPM에서 그만큼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기어 변속을 얘가 이슈가 해주는 거잖아요. 이슈가. 네, 그런 것들이 저RPM에서 힘을 다 쓴다라는 건 아니 더 가야 돼요. 해준다라는 건 뭐냐면
RPM이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니까 저 RPM에서 힘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우 차 너무 좋은데요, 뭐냐. 뭐 타실 때까지 타시다가 차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다 이전 장착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저희 거는 모든 제품들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장착 하시면 뭐 사람이 운전하는 날 계속 쓸 수 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엑셀 뛰셔야죠. 벌써 저기 빨간 불이니까 이거 계속 밀잖아요. 하나도 안 떨어지는 상태. 그죠? 그럼 저 멀리 빨간 불이면 미리 엑셀을 뛰고 항속 주행으로만 가시라는 얘기. 차가 재밌어져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초반 스타트가 좀 굼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싹 좋아져요. 하여튼 사장님 효과 많이 보시고요. 또 뭐 불편한 게 있거나 좋아진 게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간혹 불편한 거 있는 거를 전화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걸 달아서 차가 망가질 이유는 없는데 뭐가 좀 이상이 있거나 할 때 전화를 주시면 그 차량은 뭐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기술대표가 또 안내도 해주고 하니까 워낙 잘 아시지만 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그거 보세요 하면은 또 그거 보니까 고치니까 차가 더 잘 나갑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저희가 주니까요. 더 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고생하셨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